주식이 우리한테 넘어온 게 공시되면 한지웅이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이지수한테 연락할 거고,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 이지수 주식을 손에 쥐어야 된다. 저도 엄마는 새끼가 보고 싶을 거 아니니 그 아들 사진 찍어서 몇 장 보내주라. 금나니 그 댁으로 다시 데려가 주십시오. 네,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게요. 근데요, 저 신림동으로 안 가요. 다시 거기로? 다시 지긋지긋한 과거로? 돌아갈 수 없어요. 그리고 저 가난뱅이로 못 살 것 같은 애 아버지. 너 내가 지시한 건 가지고 왔니? 나 여기 있단 얘기 너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. 야. 두 사람을 잘 지켜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. 뭐인테서 지킵니까? 나인테서 지켜달라 그 말씀이십니까? 네. 하. 죄송합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. 걱정 붙들을 매십시오. 두 사람이 장례를 같이 할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. 예?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부인한테 아무 소리 못 들었습니까? 나는 우리 승주의 짝으로 대개 다른 따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황금 날 저희한테 우리 집에 주십시오. 내 야를 내 후계자로 키워보고 싶습니다. 뭐라고요? 그런 관계로다가 내 아들 마음은 내가 알아서 돌릴 테니까니 이 빠른 시일 내에 댁의 따님 마음을 내 아들한테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.